3개를 골라가지고 이동을 나머지 방이 하느냐 못하느냐는 고립된 방이 생기면 가령 뭐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근데 요런 경우 말고도 많지? 예를 들면 이렇게만 되어버리면 나머지 하나를 아무거나 선택을 하든 말든 얘가 고립이 되니까. 그래서 아무리 제일 중요한 건 5번 방일 것 같아서 5번을 선택할 때안할때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볼게. 5번 방을 선택을 하면 5번 선택하면 전체 경우는 남은 8개 중에서 2개 고르면 되고. 자, 5번 선택을 했어. 이동 가능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얘가 어디 있든 간에 2개가 떨어져 있어 버리면 얘는 고립이 이렇게 해서 이동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이동이 가능하려 그러면 나머지 2개가 붙어 있으면 되지. 붙어 있는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가지가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이동 불가. 그 다음에 5번을 제외하면. 그러니까 따로 해보자고. 이 경우에서는 5번은 안쓸 거니까 어떻게 하면 얘가 고립되는 게 생길까? 이런 경우밖에 없지 않나? 그러니까 나머지가 어디 있든 간에 네 말처럼 중복은 생길 수 있겠지. 그럼 그 중복을 먼저 좀 제외를 하면 이동 불가에 대해서 먼저 이동 불가가 계산이 더 편한 것 같으니까. 이동 불가는 이렇게 고립이 생겨버리면 얘가 어디 갈 수가 없잖아. 그러면 이 고립되는 부분이 여기에도 고립될 수도 있고, 여기도 될 수도 있고, 여기도 될수 있잖아. 그럼 이동 불가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요렇게 요렇게 되는 경우,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 네 가지는 따로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요렇게 되지 않는 경우, 그러면 이거부터 해볼까? 위에 2, 4가 연결되는 경우 생각해보면 5번은 안쓸 거니까 남아있는 게 지금 이거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얘나 얘는 지금 말처럼 중복이잖아. 여기서 다 해버렸지. 그럼 남은 3개 중에서는 아무거나 와도 괜찮은 거잖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고립이 되었을 경우, 고립을 시켰을 경우에는 이 남아있는 5개 중에서 얘는 중복이니까 빼고 생각하면 얘도 세 가지. 이렇게 생각해도 얘도 중복이니까 세 가지. 여기도 세 가지. 그럼 얘는 다 합치면 12가지. 그러면 이동 불가는 다 합치면 16가지. 5번을 제외하게 되면 전체 경우의 수가 8개 중에서 3개를 고르면 되잖아. 56. 그럼 이동 불가가 16가지니까. 이동 가능 40. 그러면 얘 가지고 확률. 전체 경우는 93이지. 이 중에서 이동 가능 물어봤으니까 8 더하기 40 이렇게 주는 거지. 약분하면 7분의 4.